그게? 어이구.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강릉에서 40년간 장사한 닭사리 맛집이 있다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식당은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강릉의 숨은 맛집입니다. 메뉴는 닭사리, 닭갈비, 곱창 등 다양한 소주 안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반찬은 닭사리와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게 깍두기, 볶음김치, 상추 등이 같이 나옵니다. 깍두기도 볶음김치도 이 식당의 김치들은 하나같이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닭꼬리탕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닭갈비 같기도 하고 난 일단 닭고기 먼저 일단 닭고기는 부드러워 양념을 뭐라고 해야되네 양념이 닭도리탕보다는 좀 짭조름하고 떡볶이도 아니고 우동면은 그냥 우동면 닭사리에 들어간 닭은 부드럽고 맛있었으며 양념은 매콤하고 자극적이어서 소주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다만 우동사리가 빨리 푸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난 좀 달 줄 알았거든? 근데 단맛은 거의 없고 떡볶이 같아, 닭떡볶이. 양념이 솔직히 처음에 먹었을 때 되게 매력 있는 맛이야. 한번 빠지면 못 남아. 못 태어나와. 다음에 한번 싸보시죠. 닭고기 미니 쌈장 찍어서 부추 하나 올려 쌈 하나에 소주 한 잔 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아직 거울을 안 봤는데 괜찮아? 괜찮아 예뻐 탕수육보다 더 맛있다. 네. 쌈. 나는 쌈을 쌀 때 이렇게 뒤집어서 싸. 넣고, 다리, 부추. 난 간단하게 이렇게만. 쌈 하나에? 소주 한 잔. 상추가 싱싱해 매콤한 닭사리와 같이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보 아주 까먹는 게 훨씬 맛있어. 맞지? 어떻게 상추 하나로 이렇게 다른 맛이 나지? 그치.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왠지 조금.
상추가 어떻게 보면 약간 달잖아. 이 매콤함과 짭조름함에 단맛이 딱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나는 포장가야. 역시 마무리는 고구마 짜잔. 안 뜨거. 시원한 깍두기로 식혀줘야 돼. 깍두기가 참 달달하고 시원해. 역시 볶음밥은 볶음밥이야. 아, 시켜 먹을 거야? 그럼. 그래서 깍두기 국물 꿀팁이네. 맛있어? 깍두기랑 잘 어울려. 내가 번역해 줄까? 깍두기가 맛있어서 볶음밥이 진짜 맛있다요? 볶음밥은 매콤하니 담백해 정말 맛있었고 상추에 싸 먹으니 더욱 끝내줬습니다. 이거 볶음 김치야. 그냥 김치 아니고. 아까 먹으니까 맛있더라. 달달하니. 여기 식당은 밑반찬들이 약간 달달한 편인 것 같고 음식은 약간 짭조름한 편인 것 같아. 그래서 반찬하고 먹기 딱 단짠단짠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 1인분 14,000원이란 금액은 저렴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닭고기에 매콤한 양념 그리고 정말 맛있는 볶음밥까지 먹을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볶음밥의 별미는 뭔지 알지? 이거 긁어 먹어야지. 오, 맛있겠다. 약간 탄맛. 단맛이 있어야 돼, 역시. 흘러 붙었어. 40년 전통의 닭사리 맛집 밥맛차를 다녀왔습니다. 매콤한 양념에 부드러운 닭과 우동사리가 들어가 소주와 같이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볶음김치와 깍두기가 맛있어 닭사리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볶음밥은 근래에 먹은 볶음밥 중 제일 맛있게 먹었다고 느낄 정도로 진짜 맛있었습니다. 강릉에 가면 닭사리라는 메뉴를 먹으러 밥맛차 한번 방문해 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